이한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지금 경기 직전에 예선에서 한번 만났는데 지금 50점을 넘기는 득점을 했었고요. 김경민의 석점 들어갑니다.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하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둘러싸였고요. 다시 한번 득점 김경민입니다. 지금까지 이기면 세 팀이 이제 결승에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패턴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죠. 그렇죠. 박준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다시 올라갔습니다. 득점 성공했습니다. 이호준. 이범석 선수가 돌파가 정말 좋네요. 완전히 놓쳤어요. 김창근의 득점. 상황에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기선 제압을 한 1쿼터라고 볼 수 있고. 길었어요.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고건 선수도 굉장히 탄력이 있네요. 올라가는데요. 뱅크샷 들어갑니다. 고건의 득점. 슬리퍼스. 이걸 놓치네요. 차현호 2포인트. 차현호의 드래블링이 아니냐는 항의가 나오고 있고요. 미드점퍼 들어갑니다. 차현호 선수가 3파울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전주영 올라갑니다. 전주영의 득점. 앞쪽으로 이우준의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준의 공격 리바운드. 김창근이 해결해줍니다. 우범석 전주영의 리바운드. 이번엔 이호준의 블락샷. 왼손으로 풋백 득점 성공시킵니다. 강동호. 지금은 이제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차윤호의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완벽한 쿼터 마무리. 26-19 현대모비스가 삼성과 결승전을 갖고 긁었어요. 고건 득점 성공시킵니다. 김경민 빠르게 패스 득점 성공시킵니다. 최현호 3포인트.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고건의 득점. 그나마 득점을 해서 다행입니다. DB는요. 그럴까요? 정말 아쉽게 계속 안 들어가거든요. 유로스텝 최현호의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한진 막혔어요. 이재범의 손에 탄식이 들렸습니다. 김창근의 1분 30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김창근 다시 한번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김창근 들어왔습니다. 자, 끝까지 올라가는 김창근의 드라이빙 투포. 정준서 김창근 다시 한번 레이업 득점. 김창근이 연속으로 모비스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모비스 5개 부에